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좋아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글쎄, 운동을 갔다 와서 상황을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유튜브 알람이 떠가지고 어? 뭐지? 하고 봤는데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베이비몬스터의 공식 데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스위시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룹이에요. 요즘 베이비몬스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이 점점 힙합을 베이스로 음악을 가져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자 아이돌들도 이제는 힙합을 과감하게 하는구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아이돌들이 힙합을 가져온다는 거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블랙핑크 이런 일부 그룹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요즘은 많은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탑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반응 영상 첫 번째 영상이 배럴업이었죠. 배럴업 때 듣고 오 힙합이네 이게 마음에 드는데? 라는 생각으로 반응 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제목이 스위시잖아요. 이 스위시라는 말이 힙합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워드잖아요. 그래서 뭐 놀라움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우리 이 농구 용어 아닙니까? 스위시하는 그 농구 용어로 또 이거 많이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랙리스트가 딱 떴을 때 이건 딱 봐도 힙합이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작곡 편곡자들을 보니까 이제 그 트레저의 멤버인가요? 그분이 최현석? 그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이제 프로듀서 이름인데 Choice37이 있습니다. 야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거든요. 특히 뭐 YG의 테디와 함께 빅뱅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 프로듀서라서 그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스위시라는 곡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뮤직비디오도 아직 안 봤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예, 봐야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눈에 얘기했죠? 힙합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이고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힙합을 가져와야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베이비몬스터의 스위시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이 영상 안에 어떤 재미가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되게 인트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엘레강스하다고 해야 되나? 우아하네요? 잠깐 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창이 블랙핑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곡이라서 이해도 가지만 조금은 차별성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 아이돌 그룹 곡 제목이 스윗이라는 걸 갖고 오는 게 야 이것도 쇼킹하다. 특히나 여기 한국에서 말이에요. 야 이건 좀 놀라운데? 하하 훅은 되게 캐치하고 좋아요. 이 스윗이라는 말은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니까. 랩은 확실히 좋아요. 제가 데뷔하기 전에 이 멤버들 막 그 솔로 퍼포먼스 하는 반응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때부터 봤지만 잘하긴 잘하더라고. 오! 에이 야 잘하긴 잘한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힙합을 베이스로 뭔가 데뷔를 하면 랩에 있어서는 다들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만족스러웠어. 제가 워낙 YG라는 회사의 음악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여자 아티스트들도 랩을 굉장히 잘 뱉더라고. 아, 하지만 곡의 전개는 전 좀 많이 아쉬워요. 신선하지는 않아. 저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듯한 춤 있잖아요, 스위시 하면서. 저런 거는 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전 좀 솔직히 의문이 좀 들긴 하네. 이 곡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바이브를 함축해서 넣느라고 뭔가 이렇게 딱 집중은 안 돼. 비트가 완전 달라졌죠? 이것도 예전에 블랙핑크에서 보여줬던 작법 중에 하나잖아요. ASMR 플로우 같은 거네. 요거 되게 신선한 것 같아. 아, 이 다 같이 떼창 치는 거. 저는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얘기하기 없어. 이거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은 하고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무조건 그 어떤 퀄리티를 가진 음악이건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이돌들이 힙합 가지고 오는 거 대환영. 정말 두 손 들고 대환영. 정말 좋아하는 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이비몬스터 같은 이제 YG에서 데뷔하는 그룹들이 역할이 또 크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의 배럴업 리액션 비디오였어요. 배럴업과 스위시를 비교했을 때 전 배럴업이 더 좋았어요.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때 보니까 달리 특별한 게 없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익숙한 사운드와 익숙한 바이브인데 오히려 신선하게 느꼈어요. 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곡 전개 방식이 시원시원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스위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블랙핑크의 색깔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곡의 전개 방식 봤죠? 이 곡의 서사를 보면 훅으로 가기 전 가창이라든가 마지막에 비트 바뀌고 나서 다 같이 그 떼창 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 들어보면 어쩔 수가 없다.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럴업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신선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래퍼들, 여기 랩하는 멤버들 있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걸그룹들 랩, 요즘 여자 래퍼들 보면 랩을 잘하는 래퍼들이 많긴 한데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점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워낙 이전 블랙핑크라는 그룹에 엄청난 성공과 설레가 있는 건 알겠지만 마치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의 그 블랙핑크의 어떤 음악적인 DNA? 유산 같은 거를 집어넣으려고 한 느낌인 것 같아서 베이비몬스터는 베이비몬스터만의 음악적인 개성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회수도 한 1억 뷰는 떡근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그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사실 굳이 한국에서 데뷔하는 그룹이 굳이 한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을지라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오히려 역수입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어찌 됐든 곡은 나쁘지는 않지만 신선하지는 않고 블랙핑크의 색깔이 자꾸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스위시보다는 배럴업이 더 좋았고 스위시 훅은 굉장히 캐치했고 래퍼들의 플로우는 마음에 들었다. 요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거 앨범을 아직 안 들어봤어요. EP 앨범이잖아요. 다른 곡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트랙 샘플러로 된 영상 보니까 이 곡 말고도, 이 곡과 배럴업 말고도 힙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아쉽다. 다른 바이브의 음악적 색깔을 이 그룹에 만들어줬으면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